우선은 그 참석하신 분들 김남희 감독님부터 새 시즌 앞두고 전지훈련에 임하는 각오부터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. 예, 먼저 이렇게 그 제주도까지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그 먼저 이렇게 감사드리고요. 아직 그 완전체는 지금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그 영입할 선수들은 예, 거의 80% 이상 이제 가고 있는 상태고, 좀 그 날씨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, 그래도 오늘 좀 날씨가 좀 안 좋아졌었는데, 그래도 오늘 전까지는 좀 날씨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좀 훈련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지금, 열정을 갖고 지금 훈련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, 작년만큼 그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, 동기회를 기간 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, 잘 준비해갖고, 우리가 올해 목표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, 예, 준비 잘 하겠습니다. 네. 네, 다음 김현강 선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,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리고 지금 감독님 말씀대로 지금 선수들이 다 거의 다 모여서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오긴 했는데,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다 항상 같은 사람이 아닌 항상 매번 자리도 바꿔가면서 먹고 있고요. 그래서 다들 더 많이 많이 친해진 것 같고 금방 적응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뭐 신영회를 비롯해서 이제 완교까지도 합류를 하게 돼가지고 저 거창으로서 되게 든든하고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인 입장은 올해 저희가 수비들이 많이 좀 든든한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0점대 10점률로 가서 하다 보면 성적도 자연히 나올 걸 생각하고 수비 선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면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권승현 선수. 네, 멀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올해 이제 서귀포에서 경기훈련을 시작을 했고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 뭐 순조롭게 잘 훈련 진행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많은 선수들이 바뀐 만큼 뭐 감독님과 코칭스태프분들이 선수들 빨리 친해지는 거를 네, 원하고 계세요. 그래서 저희들도 영광형을 필두로 코치하는 선수들이 조금 분위기를 좀 유하게 가져가려고 빨리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뭐 동기훈련에서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동료 선수들끼리 끈끈한 그 유대감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예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기장에서도 더 좋은 플레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조금 1차 전지훈련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,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권한규 선수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새롭게 성남FC에 합류하게 됐는데 작년 시즌 우여곡절 속에 성남FC가 강등권에서 살아남았는데 올 시즌 성남FC가 목표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. 겨울 이적 기간에 공격진에 뭐 엄승민 선수, 조상준 선수, 그리고 뭐 미드필더 김현태 선수, 수비진에 또 권한규 선수 등등 많은 선수를 영입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좀 포인트로 두고 선수들을 이렇게 좀 영입하는 작업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. 우선 그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수비가 좀 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원규를 영입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뒤에는 영광이가 있고 또 그 앞에는 왕규 그다음에 그 미드필더 라인 순영이가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전방 쪽에도 좀 물리치가 있지만 지금 물리치 옆에 이제 파트너도 지금 그 선수 영입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. 이 주축 선수들이 이 중심이 돼서 올해 한 해 정말로 선수들을 잘 이끌어 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
나간 FA가 돼서 이제 나간 선수들도 많지만 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또 영입한 선수들도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해주다시피 이제 조상준 선수나 엄성민 그리고 박지원 그리고 여러 이제 어린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좀 그 젊은 선수들을 좀 영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 오랜 좀 더 노동적인 그런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을 특징 있는 친구들을 선수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. 또 그 선수들한테 기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그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은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특징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또 볼을 가졌을 때도 한순간 정도 좀 제낄 수 있는 그런 선수들 그리고 폭발력 있는 선수들도 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좀 팬분들한테 좀 더 그 어떤 점이 축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권수령 선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사실 이번에 주장진을 맡게 된 게 어떻게 보면 4년 만에 조건 교체인 거잖아요. 서범인 선수가 계속 좀 해오던 주장직을 받으셔서 좀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뭐 주장직을 제의받았고 좀 어떤 마음으로 수락을 했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어땠는지 좀 주장으로서의 포부가 궁금합니다. 일단 보민이가 굉장히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또 2020년에 합류하면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도와주고 했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. 또 외롭기도 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점도 갖고 있고요. 또 저도 이 제주도 전지훈련 내려와서 감독님과 미팅을 통해서 주장 제의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.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또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주장을 프로에서 또 경험도 해봤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감독님과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영광이 형과 또 왕규도 있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합심해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주장이 됨으로써 제가 학창시절까지는 우승을 밥 먹듯이 했는데 프로 와서는 타이틀이 없어요. 은퇴를 또 생각해야 될 나이도 맞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꼭 타이틀을 들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바람인데 그것을 여기 계신 감독님과 또 영광이 형과 왕규 또 성남과 함께 그것을 꼭 한번 이루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. 뭐 리그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FA컵 같은 경우는 변수도 많이 있고 잘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또 성남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마이데일리 이현호 기자입니다. 그 권학기 선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. 이번에 이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팀들이 좀 많은 인기를 받았잖아요. 그 중에서 성남을 선택한 구체적인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고요. 또 이적할 때 김남일 감독님께서 어떤 구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성남이한 다른 팀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일단 어떤 팀보다 가능성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뭐 제가 선택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뭐 증명할 수 있도록 뭐 동계훈련서부터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김남일 감독님께서 이제 전화 주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잘 얘기해주셔서 따로 생각 안하고 다른 팀은 생각 안하고 그냥 성남FC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.
감독님께는요, 올해 팀 뭐 슬로건이나 목표 정한 게 있는지, 뭐 현실적인 목표가 뭔지 궁금하고요. 김연강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록에도 경기를 계속 하게 됐는데 600경기 목표도 혹시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. 일단 그 올해 목표는 그 상위 스플릿에 그런 걸로 이제 목표를 정했고요. 사실 선수들한테도 이제 그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약간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 그 확실한 걸 목표를 정하고 그 우리가 시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후회가 많이 돼서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목표를 정해줘야지만 우리 선수들도 따라하고 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쉽지 않겠지만 일단 그 상위 10플릿에 그런 걸 목표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어느덧 이제 40살 됐는데요. 1월 1일이 딱 되는데 느끼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딸들도 아빠 이제 40살이라고 그런 말을 해주는데 시간이 이제 빠른데 뭐 이제 600경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달려오면서 생각했던 게 뭐 몇 경기를 뛰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저는 항상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 경기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또 행복감도 많이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한 경기 채워나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옆에 주변에서 이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경기형 이제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앞으로도 저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경기형의 기록은 사실 거의 깰 수 없는 벽이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벽이죠. 그렇지만 뭐 너무 큰 목표라도 항상 도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최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우스갯소리로 감독님의 매력에 이끌려서 이 팀에 있다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흔히 김남윤의 패러다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내용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감독님이 선수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은 본인만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. 사실 그 부분에서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. 저는 그 물론 이 친구들한테도 그렇지만은 저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좀 진실성을 갖고 이렇게 좀 대하는 편이고요. 네,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좀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받아들이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매력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방금 감독님 뭐 답변 이어서 감독님이 못한 대답을 좀 주장한테 듣고 싶은데요. 권준성 선수는 감독님의 그러면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제가 제주에서 성남의 이적을 하면서 감독님하고는 그때 처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.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뭐 정경호 코치님의 전화로 오게 됐지만 감독님과는 오래 보지 않았어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거를 같이 생활한 모든 선수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뭐 공개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감독님과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35살의 나이로 아킬레스건을 수술을 했습니다. 굉장히 작지 않은 수술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뛸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불안함도 굉장히 많았고요. 근데 감독님이 수술하고 카톡을 먼저 보내주시더라고요. 편안하게 재활하고 본인이 있는 한 끝까지 같이 갈 거니까
편하게 재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따로 뭐 그렇게 감사하다 말씀은 뭐 표현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런 분이세요. 말을 특별히 많이 하지 않으셔도 선수들 굉장히 많이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게 뭐 진심이 선수들한테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따르는 선수들이 많은 거 굳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셔도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에 예, 그런 게 저뿐만 아니라 타 팀 선수들에게도 다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뭐 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는 것 같고 좋은 선수들도 성남에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게 가장 큰 예,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나이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 당연히 자기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혹시 김영광 선수만이 다른 선수들 말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라든지 어떤 뭐 신념이라든지 이런 자기관리에 대한 그런 좀 비결 이런 거 후배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실 게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. 선수들마다 개인적인 다 루틴들이 있을 거라고 거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도 물론 루틴이 있고요. 그리고 제가 프로팀에도 들어오기 뭐 항상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게 제가 이제 항상 두 가지 단어로 지금까지 축구를 하고 있고 하려고 있는데 항상 이제 하루하루 후회 없이 안 되면 될 때까지 이 두 가지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새겨두고 달려왔거든요.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안 될 때까지 다 해보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 저한테 제가 제 스스로에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. 너 오늘 진짜 최선을 다했어?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과거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가서 더 열심히 해볼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만큼 후회 없이 달려왔고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려오는 순간이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후배들이 항상 후배들한테 말을 해주거든요. 항상 운동을 마치고 너희가 하루 일과를 정리를 할 때 누워서 천장을 한번 보고 너 하루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. 그러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을지 찝찝하게 잠을 잘 수 있을지 아마 그게 떠오를 거라고. 그러면 그 다음 날을 후회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늘 얘기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후배들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을 때 달려왔던 길을 후회하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늘 말을 하고 있고 그렇죠. 개인적인 루틴은 항상 이제 몸무게랑 골격근 그리고 체지방량을 항상 측정을 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 5년, 10년 전부터 했던 데이터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공개를 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근력이 떨어지면 근력을 좀 채우려고 하고 지방이 좀 차있으면 지방을 좀 빼서 몸무게를 맞추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4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5년 전이랑 그런 골격근량이랑 지방량이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권한규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. 그 작년에 ACL 결승 뛰셨는데 이미 그 김영광 선수는 우승까지 온 선배가 되 계시지만 최근에 결승을 경험하셨는데 그때 그 어떤 경험과 어떤 아시아 무대의 또 그런 경험이 앞으로 선생을 하는데 어떻게 작용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. 작년에 저 정말 운이 좋게 결승까지 가가지고 뭐 축구 선수로서 해볼 수도 있고 못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했는데 그런 큰 경험을 통해서 성남 FC에 올 수도 있었고 그 경험을 당장은 성남 FC가 뭐 AC라는 무대는 갈지 못하지만은 올 시즌 뭐 정말 잘해서 AC라는 무대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저 또한
그 무대에 나갔을 때 좀 더 저의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을 잘 이끌고 뭐 성남의 부시가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.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. 아마도 올해 성남이 선수단 인건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거든요.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전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 뭐 힘든 시기,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요. 그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를 두 번씩이나 하면서 굉장히 좀 그 컨디션에 좀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,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 우리가 잔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그 팬들의 그 환성 소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우리가 또 살아남을 수 있었고, 그리고 구단에서도 농담치 않은 선임에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들이 사실 우리가 초반 몇 경기는 좀 성적이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면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, 그 와중에 이제 많은 그 외부에서도 좀 압력들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, 그 위기를 또 우리 선수들이 또 슬기롭게 잘 넘겨준 덕분에 우리가 또 전류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다시피 저희 성남FC가 그렇게 도움에 있어서 충족할 만한 그런 팀이 아니라는 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,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불평불만을 받고 뭐 사실 그런 생각보다는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 보강이 해야 될 그런 포지션에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에 부분들을 좀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마이크 없이 유도하지 마. 지금 그 수비 쪽에 이제
국내 그 선수를 더 영입할 생각이고요. 그 나머지 이제 공수 브릿지의 파트너는 지금 그 서울 FC 이제 박동진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필요한 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.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성남 미디어 캠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